보내시는 하나님, 보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보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보냄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부분만 아멘해요. 그러니까 평안을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평안의 선교사가 된, 그러니까 평안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보내심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심의 DNA를 가지고 있다라고 근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냄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내심의 방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what도 중요하지만 how도 중요하죠. 여러분, 메시지가요, 내용이 중요하죠.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전하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해, 많이 먹어, 너무나도 자상하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집어 던지면서 사랑해, 많이 먹어, 그러면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폄하 받는 것처럼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톤으로, 어떠한 자세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복음의 공동체는 분명히 복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복음의 공동체는 복된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어떤 관계는 복음 안에 있는 가정, 복음 안에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데 복된 관계를 만들지 못해요. 관계마다 엉킵니다. 어려워져요. 전혀 복된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건 복음과 관계없는 나의 일인 거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란 복음적인 삶,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선교적인 삶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복음은 원하는데 선교는 원하지 않는다. 복음적인 삶은 살아가기 원하는데 선교적인 삶은 별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요, 변이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틀어 보면 한 번도 복음과 선교가 구분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원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변이 기독교인 거죠.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생활을 내 멋대로 변이해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복음은 원하지만 선교하지 원치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원하지만 예수님과 따라가지 않는. 오늘 말씀을 보면 21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예수님과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에 쓰임을 받는 것이죠. 엔티 라이트는 선교적으로 신앙 성경 읽기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은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 그 자체이다. 다른 모든 보내심은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행하신 일에 근거하여 일어난다. 하나님께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선교를 구분하면 그거는 왜곡되어 버린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움직이는 교회예요. 살아 역사하는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교적인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예요. 그 목적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어요. 그 목적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길을 따르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다시 정리하면 선교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선교사이신 예수님의 방식대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선교의 방식은 어떠했는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선교는 하나님 나라 선포와 실존의 선교입니다. 선포, 실존 그러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proclamation 그리고 실존은 presence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선포와 동시에 실존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복음이 먼저입니까? 빵이 먼저입니까? 복음이 먼저예요? 빵이 먼저예요? 여러분, 복음이 중요합니까? 빵이 중요해요? 헷갈리세요? 예. 둘 다 중요해요. 예. 둘 다 중요합니다.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기억이 나요. 성경 구절 안 외우면 빵 안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군대에서 제가 어떤 분을 군대 나오신 분을 얘기를 들었는데 세례를 다섯 번 받았대요. 세례 받으면 초코파이 주니까. 그래서 초코파이 먹으려고 세례를 다섯 번이나. 이해는 되는데 그냥 초코파이 주지 꼭 이렇게 다섯 번이나 받은 사람을 굳이 세례를 또 주면서 빵까지 줘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죠. 이 선교지에서 항상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먼저인가? 빵이 먼저인가? 이 둘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복음 전도와 우리 사회 활동,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빵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질병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면서 모든 병과 약한 것 치유해 주시고 권세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것도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경험하기 원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천국이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런데 거기에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죠.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능과 치유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도 함께 실존으로, 프레젠스로 경험이 된다.
그러니까 선포와 실존이 함께 병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서로를 도와주고 섬기고 교회 안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부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예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해요.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 천국에 가려고 해요. 예수님이 스테핑스톤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천국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이원화시켜버렸어요. 복음이 증거하는 전체적인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명한 선교학자 레슬리 뉴비긴 설명에 의하면 19세기에 서구의 자유주의 개신교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데올로기로 만들어버렸어요. 자본주의, 자유주의, 심지어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정한 세상, 공평한 세상, 에퀴티, 이런 모든 사회운동과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나라, 이것을 예수님을 빼버리고 복음을 빼버리고 이데올로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기준이 된 게 아니죠. 성경과 상관이 없이 이상하게 돼버린 사회가 돼버렸어요. 풍요로운 삶을 원하고 있지만 복음은 빠져있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요, 풍요로운 삶,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들도요, 캐네디언 드림,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여기 와 있지만 복음은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편하게 살고 있어요. 풍요롭게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진 축복이죠. 예수님이 빠진 나의 유토피아가 돼버린 거죠. 나의 힘으로 공정하고 좋은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자유주의의 물결이었어요. 여러분, 캐나다에서도요, 자유주의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그 큰 교단들, 공평하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빠져버렸어요. 복음이 빠져버렸어요. 반대로 여러분, 보수주의는요, 우리 큰빛교회는 보수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붙잡았는데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성육신의 스피릿은 놓쳐버렸어요. 예수님 붙잡았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우리끼리 교회에 담장을 만들고 우리끼리 더 은혜 받는 예배, 더 은혜 받는 말씀 묵상, 더 훈련 받는 제자 훈련 깊게 깊게 들어가 버렸는데 나만 은혜 받는 거에 머물러 버렸다는 거예요. 개인 구원에 머물렀어요. 내가 더 종교적인 체험을 갖고 내가 더 기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래서 나만 잘 믿고 우리 자식들만 잘 믿고 나만 기도 응답받고 나만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되는 기독교로 전락해버렸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선교가 이원화돼버린 거예요. 마치 자유주의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이원화되어버린 것처럼 보수주의에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스피릿이 이원화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심하게 표현하면 값싼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만 잘 믿고 나만 배부르면 되는 신앙.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젊은이들이요, 기독교를 이기주의 교단이라고 얘기해요. 이기주의 신앙이 돼버렸어요. 선교적인 삶, 십자가가 없는 삶, 개인적 구원만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만 기도 응답받고 나만 천국 가면 되는 신앙. 여러분, 이런 설교는요, 들으면요, 귀에 좋을 수 있어요. 왜? 그냥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이 되거든요. 마음이 편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끼리만 머물러 있는 신앙.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은요, 교리적으로 보수적인데 사회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복음은 선포하는데 복음에 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면 여러분들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타나면 골치 아파. 여러분 그런 분들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신앙은 굉장히 너무나도 말씀 중심인 것 같고 보수적이고 전통적인데 그분이 나타나면 뭐가 불편해? 옳은 답은 가지고 있는데 옳은 관계는 형성하지 못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이민교회 자라다가 떠난 우리 2세, 1.5세 청년들이 이제 나이가 지나고 뭐 결혼하거나 또 아이들을 낳고 뭐 그러면서 지금 교회 많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어렸을 때 교회에서 그 장로님들이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싸우세요? 저도 이민교회 처음 왔는데 중고등학교 때 막 이게 혼동이 되더라고. 교회에서 막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뭐 이러고 나서 막 장로님들끼리 막 집사님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막 권사님들이 그냥 부엌에서 막 뭐 얘기하고 뭐 집어 던지고.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답은, 옳은 답은 가지고 있는데 옳은 관계는 만들지 않아. 복음은 내가 믿는데 복된 관계는 만들어내지 못해. 그러니까 선포는 하는데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말하고 있는데 내가 복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선교적인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붙잡는 거예요. 선포와 실존. 우리 자신이 복음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요, 양육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선포는 잘해요. 공부해라, 사람 되라. 근데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 공부할 때 옆에 가가지고 책 보고 있어요? 우리는 책 안 읽으면서 자녀들에게 책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선포예요. 그런데 실존은 아닌 거예요. 정말 복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풍성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부모들은 맨날 컴플레인 하잖아요. 집에서 뭐 없다, 이거 없다, 흉보고 욕하고. 그러니까 선포는 있는데 실존이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도 그거예요. 선포는 있는데 실존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캐네디안 드림을 얘기했어요.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실존적으로는 행복한 것 같은데 복음이 없어요. 목장도 가보면요,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어지더라고요. 어떤 목장은요, 정말 사이가 좋아. 매주 모여. 주중에도 모여. 근데 복음은 얘기 안 해요. 하나님 말씀만 안 나도. 어떤 목장은 가니까 매주 그냥 막 아주 깊게 성역 공부 그냥 몇 년 동안 해요. 근데 한 번도 목장이 밖에 나가가지고 섬기지를 못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동시에 실존으로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선포와 실존이 일어날 때 자녀들에게 온전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회적으로 풍요로운 삶은 누리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문화적인 그리스도인들,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할 필요가 있고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특히 이민교회는 우리끼리 잘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은혜는 받지만 전혀 사회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아닌지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선교는 성육신적 선교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heartbreaking prayer예요. 마음을 짜내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만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가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높이 가운데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교는요 갑이 을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성공 이야기도 아니에요. 교회의 성공의 기준은요 사이즈가 커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양육받고 제자가 되면 건강한 교회, 복음적인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고 교회는 커질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기준은 교회의 규모가 커지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많아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얼마만큼 많아지고 있는가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뭐 재직회 모이고 공동회의 모일 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큰빛교회가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고 작년에 예산이 그거였는데 결산은 그대로 했는데 하나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큰빛교회가 그 예산을 가지고 그 결산을 가지고 어떤 선교를 했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복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끼리 아 우리 예산 작년보다 올라갔다 결산 다 채웠다 그거 가지고 맨날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으면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빗나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했다, 충성된 종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하고 우리가 모이고 예산결산하는 것들은 다 그냥 발판일 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많은 분들은 선교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가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갑으로 오시지도 않으셨고요. 어떤 분들은 여전히 기독교를 승리주의, 성공주의, 성취주의로 받아들여요. 예수 믿고 성공했다. 예수 믿었더니 좋은 대학 갔다. 예수 믿었더니 뭐가 됐다. 여러분 예전에 십자가 군병들이요. 십자가 이름으로 정복해버렸어요. 예전에 천주교와 기독교가 여기 북미에 와가지고 원주민들을 억압해버렸어요. 종교를 강압적으로 주입시켜버렸어요. 남북정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쪽에서 그 노예 다 부렸던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부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교리적으로 붙잡았는데 성교적인 삶, 성육신적인 삶은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육신적인 삶은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본적인 스피릿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미전도 미개척 종족으로도 나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문이 닫혀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서 기다리실 수가 없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금 불러내고 계세요. UUPG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우리가 UUPG에 가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남아있는 미개척, 미전도 종족들은요 어려운 데만 남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200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한 번도 안 들어간 데는 좋은 데일까요? 아닌가요? 힘든 데만 남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서도요 선교사님들 파송한다고 그러는데 파송 선교사님들이 미전도 종족에는 안 가려고 그래요.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는 미전도 종족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을 파송 선교사님 같이 지원하기로 했어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지금 중동이 닫혀져 있습니다. 위험해요. 못 들어가요. 우리 어르신들, 젊은이들 어떻게 하겠어요? 안 받아주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리아, 아프간,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흔들어가지고요, 불러 나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큰빛교회는 미전도 종족과 함께 난민 선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본 것 같이 지금 난민 선교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은 난민들이 시리아 난민들이에요. 시리아 난민들이 그리스를 통해서 독일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큰빛교회 단기 선교팀은 독일에 갔습니다. 그리스에 갔어요. 올해도 전해가 보낼 거예요. 왜? 난민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이루고 계시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창세기에서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민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난민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지만 예수님께서 또 난민이셨어요. 저는 아까 영상 보는데 그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그 학살 때문에 난민으로 애굽으로 가신 거예요. 그 중동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거부했었던 사람들이 이 난민 선교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아프간과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난민이 두 번째, 세 번째로 제일 많은데,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소식은요, 이 아프간 난민들이요 지금 캐나다로 오고 있고요, 저희 교회의 EMM만 벌써 다섯 가정이 등록해가지고 정착했어요. 우리 러시안 회중이요 다섯 가정 모였을 때 러시아 예배를 드리기 시작. 마찬가지로 이번에 우리 아프간에서 난민 온 가정 가운데 한 분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저희가 인턴 전도사로 임명했어요. 저희 기도는 저희 큰빛교회 안에서 아프간 회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생길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피난 온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막 껴안고 울더라고요. 매달 오픈 테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멀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예전에 우리가 선교 컨퍼런스 통해서도 그 얘기 했거든요.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냐고. 여러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모를까요? 마찬가지로 나만 예배 잘 드리고 나만 은혜 받고 우리 목장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개인 구원에 빠져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하고 계시는 것은커녕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캐나다로 부르셨고요, 지금 러시아 회중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러시아 사람들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게 복음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가 됐어요. 정치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전쟁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신분을 뛰어넘으셨고요, 정치적인 견해를 뛰어넘으셨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러시아 회중 예배가요, 캐나다에서 가장 큰 러시아권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지금 난민 선교예요. 우리 임현수 목사님께서 북에 억류되시고 나오셔가지고 이게 북에 지금 당분간 못 들어가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북한 선교를 멈추셨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남한에 나와 있는 그 북한의 난민들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세터민들 가운데에서 지금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우리 임현수 목사님께서는 TMTC를 통해서 탈북 신학생들 몇백 명을 지금 훈련시키고 계세요. 매달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한번 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성경도 저보다 더 많이 외워요. 북한의 문이 열리면 그들이 가장 먼저 가서 교회를 개척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헤쳐 모여. 우리가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빛교회는 미전도 종족과 함께 난민 선교를 통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도시 선교, 원주민 선교, 우리 차상훈 지사님께서 오늘 기도하셨는데 도시 선교 사역팀으로서 여러분 매달 여러분들의 목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만 가지 마세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세요. 아이들에게 복음만 선포하지 말고 복음의 프레젠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아이들도요, 선교제에 가가지고 그들의 인생과 가치관이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가 복음만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할 때 전 인격적인 총체적인 교육과 양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달 우리가 먼데 가지 못하면 도시 선교 나가면 돼요. 원주민들에게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들만 상대하신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니고데모와 같은 엘리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북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연약한 찬달라 이들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얘기합니다. Untouchable.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최고층에 있는 브라만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신 그리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학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육신적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전문 직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문 직종에서 만나는 사람들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든지 보내든지. 여러분, 그거는요, 예전에 잘못된 개념이에요. 가든지 보내진 거 아니에요. 가든지 가든지예요. 보내심을 받든지 보내심을 받든지. 그런데 차이점은 뭐예요? 멀리 보내심을 받든지 여기에 보내심을 받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선교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도요, 성육신적인 비즈니스예요. 여러분, 목사가 무슨 비즈니스 하겠어요? 저 비즈니스 못해요. 여러분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미전도 종족이에요. 목사라고 하면요, 안 받아주는 나라들이 더 많아졌어요, 이제. 근데 여러분들 비즈니스맨은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분, 캐네디안 분인데요. 그분은 스코시아 뱅크의 VP예요. 근데 월드뱅크의 VP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서도 파견을 받았고, 그리고 홍콩에도 파견을 받았고, 타일랜드에서 파견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BP로 일하면서 젊은 청년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의 BP가요, 청년들 모아놔가지고 양육해보세요. 제가 부르면요, 한 명 올까? 여러분들 그러면요, 100명이 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선교예요. 이민교회의 유혹은요, 우리끼리 모이고 지역사회에 무관심한 거예요. 이 부분을 성육신적인 선교로 넘어서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선교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육신적인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전문직을 가지고 선교지로 가는 것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은행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 은행마다요, 요즘 다 레인보우 컬러 다 걸려져 있어요. 그 레인보우 컬러 걸려 있으면 여러분 그만둘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국무총리였는데요, 바벨론의 국무총리였어요. 예루살렘의 국무총리가 아니었어요. 느부갓네살 그 정치 가운데에서 우상 숭배하는데 그 한복판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냈어요. 복음을 붙잡았지만
타협하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그 가운데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다니엘을 통해서 흘러나간 거예요.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끼리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필요한 정말 바벨론과 같은 그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이 선교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붙여진 난민이 될 수도 있고 상류층일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상관이 없이 우리가 보내심을 받든 보내심을 받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정리. 예수 안에 거하는데 예수님과 따라가고 싶지 않다. 복음은 원하는데 선교는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변이 기독교, 변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을 전하도록 보냄받은 자입니다.